김기현 대표. 김기현 하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또 이분도 생각보다 많이 듣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끌어 올려서 대표야! 라고 해도, 어? 저 사람이 누구지? 아, 대표였나? 잘 모른단 말이죠. 네, 하는 분이 계시죠. 도발이 제발 저려, 뭐 도발이 치려고 그랬어요? 네, 도발이 제발 저려상. 뭐예요? 그 연일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코인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네, 민주당 김남국. 검찰, 이제 탈당했죠. 국민의힘. 언론까지. 세 카르텔들이 김남국 네, 의원 죽이게 나섰지. 지금 뭐 거의 2주째 하고 있는데요. 아. 뭐 저는 비판의 지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게 더 중요하고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이게 2주 동안이나 이렇게 전 국민이 이거에 관심 쏟고 언론에다가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카더라 추정 이런 게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이 정도로 에너지를 낭비해야 될 일인가? 뭐 어쨌든 뭐 김남국 의원이 뭐 본인이 밝힌 거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2주 동안 할 상황인가 저는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지지 않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이 꼬리를 계속 잡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같이 잡아 역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자 그래. 그러니까요. 예. 헛가자 그런 거야. 헛가자. 그냥. 전수 이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의 어쩌면 이게 자산 형성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코인으로 주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걸 이제 지갑으로 디지털 지갑으로 주거나 하면 외국에 있는 지갑이면 그걸 공개하기는 어렵다. 못 봐요. 안 봐요. 아예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아예 안 되죠. 유정님 코인 안 하세요? 저는 예전에 한 200만 원치 했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얼마 전, 한 2년, 1년 전인가? 한번 해봤다가. 비트코인이 어렵더라고. 누가 한번 물어보더라, 해본 적 있냐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러고 했는데, 뭐, 뭔지도 모르고 했다가, 얼마 전에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한 80% 마이너스 나 있더라고. 네, 한 200 넣었는데, 한 20만 원 돼 있더라고. 예. 하여튼 간에. 그래서 참, 이것도 잘해야 돼, 보니까. 정보가 많아야 돼. 예, 전문가들이 붙어야 된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랑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언어도 너무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뭐 너무 복잡해요. 이게 이제 하려면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같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코인도 국회의원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고 뭐 이제 여의도의 기자들 네. 딸에 의하면 여기저기 예전에도 뭐 보좌진들 중심으로 이런 뭐 가상 화폐가 뭐 디지털 지갑 형식으로 막 서로 막 교환된 적이 있는 것 같다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네. 여러 자리 카더라가 계속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이제 김남국 때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괜히 이재명 대표를 엮으면서 이 대표도 혹시 옛날에 코인 막 하고 이랬던 거 아니야? 라고 괜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좀 더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고 네. 첫 회의를 했습니다. TF 위원장이 누구예요? 김성원 의원이라고. 아, 좀 보여주세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원. 네. 그때 홍수 났을 때 뭐 좀 그런 상황 아니에요? 홍수 났을 때 아, 솔직히 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라고 그 김성원 했던 의원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까먹어요, 자꾸. 이 사람. 저분 생각나시죠? 네. 국회의원 그만두지 않았어요? 아니요, 계속해요. 비만이었으면 좋겠다. 홍수 현장 가가지고 네. 사진 잘 나오게 라고 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김기현 대표님도 천재의 아지님과 천재. 천재예요? 땅뚜기 천재. 아, 땅뚜기 천재. 네, 땅뚜기 천재로 이제 이름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알려진 사실인지는 뭐 저희도 봐야겠지만 1800배 네. 수익이 난 거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예. 다수의 이제 후보 관련된 다른 후보들이 막 울산을 찾아서 뭐 전수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땅 대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네. 저는 이번에 뭐 이거 꼭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네.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네. 그래서 도발이 제발 저리다. 아, 그래서 도발이 제발 저리다인구나. 네. 아,